착은 국제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착으로 개인 포스터 촬영을 먼저 진행했는데요. 지금 전에 만든 청량 시원 완전 그 자체 은즈라 있다. 육. 되게 오늘 청순 가련해 보이세요. 무슨 말씀 거예요? 용주에겐 청순 가련이란 말이 어울리진 않아요. 근데 강인해 보이세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해요. 강인. 바깥온도 35도, 체감 어떤지도 몰라요. 화장 수정밖에 안 봤는데 가죽이 입이 내 등에 들러붙었어요. 최근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즉석으로 차박 같은 거 잘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제 차 뒷좌석은 아예 다 눕혀놓고 차 캠핑 시트 말고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침대 위에 올려놓는 매트리스 같은 거? 그걸 토퍼가 이런 선크림 있어? 그래. 야! 오케이하게 우리 원래대로 하면 되겠다. 칼, 칼, 칼! 어제로 버릴 것 같은데 강력한 화가만 역사이 너무 싸같아 싸잉 살 너무 쪘어요. 된장이 지금 엄마가 강자 먹이고 막 고기 나무만 먹이고 막 하니까 내가 점점 풀어가고 근데 애가 또 1년 정도 지났다고 또 한 번 어른이 되고 약간 원래 더 탁발빨했는데 지금 약간 착해, 너무 귀여우세요?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 나에게 취해봤다? 어머 세상에 야 오빠 이거보단 우리가 잘해야 된다 세상에 그치? 세상에
한번 이런 걸 이렇게 찍어봐가지고 상당히 어색할 걸 알았기 때문에 오빠랑 무슨 얘기 나누는지 아세요? 눈 찌를까요? 코 찌를까요? 눈싸움 할래? 팔 씨름 할래요? 얘는 손바닥에다가 바보 이런 거 쓰고 차라리 없잖아. 진짜 아니. 취한 딸 업어주는 아빠 같아. 아니, 삼촌. 오빠 이거 너 손이 너무 유용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자세를 질문하러 오셨죠? 네? 무슨 질문하러 오셨어? 예쁘게 찍어놨어. 아 그래요? 아 예뻐서? 아 예뻐. 굿모닝 잘 잤어 우리 베이비. 어떻게 예쁠 수가 있어? 여름 인간이라서 그런가? 아까 봄이 됐잖아. 사계절이라. 상상력은 다행입니다. 역시 케미오죠. 근데 오빠가 워낙 친절하고 잘 맞춰주는 편이어가지고 항상 오빠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상편지 한번 보세요. Dear Minju, 언제나 나의 장난스러운 장난을 받아주다 고맙고 드라마 사실 지금 드라마 앞쪽 촬영 단계여가지고 로맨스 장면을 많이 안 찍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찍게 될 많은 로맨스 장면들을 너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취하는 로맨스 포스터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예, 오! 네, 이제 진짜 나온 건 재밌게 방영되고 또 팬들에게 응원받고 하는 그런 것만 남았네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취하는 로맨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정원 오빠 그리고 우리 TF팀 다 같이 케미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